산 중에 봄비가 내리는 날, 법정 스님은 암자를 찾았다. 올라가지. 이 소리가 달라지. 바람결. 바람, 겨울 바람하고 봄하고 소리가 달라요. 들으면은. 훨씬 부드러워지고, 또 이제, 봄 되면은 나는 그래, 체질적으로. 밤에 자다 작게, 이제, 밤에, 밤 중에 깨요. 잠이 적어져, 밤 중에. 되게 이제 산에 살면은, 가을이라든가 봄, 이 바람결에서 느껴요. 바람결에서. 봄이 오는 소리를 몸으로 듣는다고 했다. 오랜만에 찾은 암자에 오르는 동안에도 스님은 산중의 작은 변화를 찾아냈다. 법정 스님은 1년에 두세 번 부리람을 찾는다. 안거가 끝나고 각자 선방에서 정진하던 상좌 스님들과 만나기 위해서다. 암자는 28년 전 스님이 손수지였다. 지금은 부리람을 떠나 다른 곳에 살고 있지만 이맘때가 되면은 암자의 매화 소식이 먼저 궁금했다. 이제 향기는 어떤 게 좋습니까? 청내하고. 청내가 좋지. 예. 이게 청내인데, 이게, 이것은 가슴 청내에서, 예. 가시도 청내, 저기 날립니다. 이게 저기 어리지나리고, 이건 뒤로 접붙여서 만든 건데, 별로. 예. 주인 없는 남자에서 혼자 꽃을 피운 것이 기특한 듯, 스님은 매화를 한참 바라봤다. 문향. 스님은 매화 향기를 맡지 않고 듣는다고 했다. 냄새를 맡듯 매화 향기를 얻으려 하는 것은 어렵게 피어난 꽃에 대한 예의가 아니라는 것이다. 내가 처음 여기 1975년 4월 19일 날 여기로 왔거든. 그때 비가 내리더라고. 뭐 텅 비어 있고 다 여기 쓰러져 있고. 그런데 이 벚꽃이, 벚나무가 이렇게 크지 않아서 조그마했는데, 네. 활짝 피어 있더라니까. 그러니까 아주 정답더라고. 아이고, 이 벚꽃이 나하고 같이 살아야 되겠구나. 또 우물에 가서 물맛을, 바가지로 물을 떠서 먹었더니 아주 물맛이 좋아. 그래서 아, 여기서 내가 살만한 곳이구나. 스님은 부리람에서 혼자 사는 삶을 선택했다. 홀로 있어야 자신을 들여다보는 일에 오롯이 정진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홀로 자신과 마주하며 자연에서 보낸 시간을 무소유를 비롯한 많은 글에 담아 세상에 전했다.
산사의 봄은 아직 쌀쌀하다. 잔솔깨비로 군부를 떼는 모습에서도 스님의 간소한 삶이 보인다. 그 나무 탈 때 이 바람이 많이 들어가서 하면은 열기가 많이 빠져나와요. 살짝 이렇게 가려놓으면은 열기가 덜 빠져나가서 방이 보온이 잘 돼. 그런데 카메라에 나오면 이게 열어줘야겠네. 네. 이러면 이제 물만 끓어요. 네. 잘 되는 아궁이는 불이 탈 때 정확히 고래구멍이 확 보여야 돼요. 됐고, 이것을 바닥을 닫아야 돼. 여기서 너무 이제 바람이 많이 들어가면 굴뚝으로 열이 많이 빠져나와요. 네, 이래야 이제 이 방에 축이 된다고. 혼자 사는 삶에도 나름대로의 질서가 있다. 가장 큰 원칙은 간소하고 간소하게 사는 것. 방 안에는 방석 하나와 어둠을 밝히는 호롱불이 전부다. 자기의 어떤 주거 공간 같은 게 대수심은 단순해야 된다고. 주거 공간이 단순해야 어떤 광활한 정신 공간을 지닐 수 있어요. 이것저것 가구 같은 자동 들어오면 그 안에 들어박혀가지고